보면서 굳이 그걸 안 해도 될 텐데 왜 저렇게 네. 해서 작품을 망가뜨리나 작품을 망가뜨리나 이렇게 너무 직접적이다. 아니 흥행은 어땠어요? 관객들의 반응. 나는 진짜 궁금하다. 제가 알기로는 했다고 말했죠. 아. 홍석천 씨가 원래 뮤지컬 같은 거 연극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이제 네. 막 애인들이 막 걸어오잖아요. 예. 야, 그 당시에 정말 잊혀지지 않는데 난리 났었어요? 거의 매일 애인이 케이크를 사들고 분장실 쪽으로 찾아오고 그래서 참 아니 정말 보기 좋았어. 그때 커밍아웃 한 이후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호주 젊은이었나 그랬어요. 네, 아, 정말. 정말. 아, 그러면 전수경 씨도 저랑 같이 영화 했었잖아요. 최강호 씨. 그럼 우리 같이 아주 네. 주옥 같은 작품. 아, 봤어요. 최강호 네. 씨. 네. 실제 이동욱 씨 이렇게 같이 작품을 하다 보면은 이제 딱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좀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예. 진짜 진실되게 얘기하면 동욱이는 참 좋은 남자예요. 좋은 남자. 진짜 불편해서. 아, 굳이 단점 중에 뭐 하나를 찾자면 뭐가 있을까요? 글쎄, 그냥 불현듯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긴 한데. 아, 한 가지가 있긴 해요. 자, 그래서. 아, 이거 자. 동욱이가 참 효자예요. 그때 부모님 막 집도 사드리고 예, 예. 진짜 많은 의미 해요. 근데 이제 동욱이의 단점은 너무 어린 여자애들을 좋아해요. 너무 어린 여자애들을 좋아해요. 저 사람들! 어린 여자요? 어린 여자요? 야 이거 소문이 사실인 거 아니야. 지난번에도 녹화 끝나고 저희 이렇게 가는데 고등학생 정도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여학생들이 오빠 팬이에요 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 무럭무럭 자라다오 무럭무럭 자라다오 아이고 진짜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어린 또 친구들이 또 좋아하는 스타일이에요 우리 리지 씨한테 물어보죠 예. 어때요? 이런 오빠 저런 오빠 아 저런 오빠 진짜 있으면 좋은데 지금 회사에 제재가 있고 지금 기자님들 때문에 연애는 못해요 왜 그렇게 진지하게 아니 그렇게 진지하게 아니 만약에 허파라치게 생각해 회사에 제재가 없다면 아 회사에 제재가 없으면 한번 만나보고 싶죠 근데 주변에 제가 강심장 나간다고 하니까 네. 이동욱 씨 팬들 진짜 많던데요? 아니 근데 이동욱 씨야 뭐 워낙 인기가 많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지만 솔비 씨 정말 오랜만에 봤는데 깜짝 놀랐어요 정말 예뻐졌어요 너무 아름다웠어요 너무 예뻐졌어요 약간 네. 지적여진 것 같아요 약간. 아니 진짜 예뻐져야죠 오. 그렇죠 아니 예전에 그렇죠 예뻐져야죠 아니 네. 솔비 씨 예전에 그 제가 봤을 때는 얼굴이 고양이상이었거든요. 예. 근데 오랜만에 봤을 때는 얼굴이 상이 좀 달라져서 개상으로 좀 바뀌었어요. 개상 고양이상 때문에 욕 먹은 것 같아요. 아니라 예쁜 여자들 보면은 다들 막 질투나서 예뻐서 질투나서 그럼요 전수경 씨는요? 저는 뭐 당연히 섹시한 말상 아 말이 섹시하구나 내가 이걸 좀 가려서 그렇지 이걸 네. 하면 진짜 나온다 정말 섹시한 말 있어요 섹시한 말 있어요 대학가요제 출신인데 그때 금상 받으셨는데 노래 제목이 말해 기억나 말해 맞죠? 그게 너무 웃긴 게 그 뮤직비디오를 잠깐 연출하신 분이 말 얼굴 한번 비춰주고 해 얼굴 한번 비춰주고 아이고. 그런가면 이청아 씨는 이동욱 씨와 같은 소속사예요. 맞아요. 예. 같은 그러다 소속사 보면은 식구예요. 정말 이동욱 씨에 대해서 뭐 아니, 왜 정말 잘 알잖아요. 실제 인간 이동욱은 어떤 사람인가? 샵이 같아요. 네, 네. 같은 미용실이죠. 예, 네. 그래서 지금 샵에서만 두 번을 뵀는데 아. 저희 팀장님이 아, 동욱 오빠가 되게 잘해줄 거다. 아무 걱정하지 말고 나가라. 그냥 너는 강심장에만 나가면 강심장에서 너의 매력을 이끌어줄 거다. 그래서 제가 드라마 할 때도 안 나갔는데 지금 나가도 될까요? 아, 요새는 쉴 때 나가는 게 대세다. 그래서 좀 알았다. 그리고 정말 지금 3일 만에 나온 거예요. 강심장 나가기로 하고 3일 예, 만에. 예. 근데 오빠를 딱 그 두 번째 날에 뵀어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기대하는 눈으로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더니
아, 네. 아. 아.